안녕하세요, 승유추입니다. 네, 오늘도 집에서 콜을 잡았는데, 오늘 금요일이라서 좀 콜을 빨리 잡을 줄 알았는데, 콜이 너무 안 잡히는 거예요. 힘들게 영통 가는 거 2만원짜리 하나 잡았고요. 이거 전에 제오콜을 하나 더 잡은 게 있었는데, 수지 가는 거였거든요. 근데 상황실에서 전화 오더니, 복장이 뭐냐고 물어보길래, 청바지냐고 물어보길래, 청바지가 아니었으니까 제가 청바지 아니라고 말했더니, 근데 제가 킥보드를 타고 다니잖아요. 그래서 킥보드 타고 다닌다고 하니까 갑자기 한숨을 확 쉬면서 콜 취소할게요 이러더라고요. 거기서부터 뭔가 꼬인 것 같습니다, 오늘. 일단은 이첫 번째 콜 고객님한테 가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콜 끝냈고요. 주차까지 한 3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. 아, 첫 걸부터 뭔가 별로 안 좋네요. 뭔가 제휴콜을 웬만하면 안 타려고 했는데 더 늦어지면 더안 나가고 싶기도 하고, 일단 여기서 프로 단독별 조건을 하나 사용해서 좋은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 위치가 상해역 쪽이라서 뭐 금액이 좀안 좋아도 잡은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이콜안 잡았으면 아마도 첫 콜을 잡아도 10시 넘어서 첫콜 잡을 것 같아서 일단 가격은 마음에 안 들지만 잡은 게 커요, 지금. 금요일인데. 그래도 일매출은 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겠네요, 지금. 일단은 두 번째 콜 잡으면서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왠지 뭐첫 콜부터 느낌이 안 좋네요. 네, 바로 두 번째 콜 잡았고요. 동탄 이도시로 가네요. 뭐 지금 시간대에 동탄 가는 거 나쁘지 않고,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일단 빨리빨리 타야 오늘 일매출 찍을 수 있으니까 일단 가야죠. 지금 콜 가릴 처지가 아니에요, 제가 지금. 근데 오늘 제가 단기 알바를 하고 왔거든요. 또 이렇게 집에서 야구 보면서 있다 보니까 나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, 피곤하니까. 물론 콜은 고른 건 아니고요. 집에서 콜을 봤을 때 금액이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. 뭐 제오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다콜인데도 가격이 만원 이상 빠졌고, 또 그런 콜들은 못 잡겠더라고요, 제가. 오늘 그래도 좀 늦게 시작한 만큼 일 매출을 채울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겠지만, 일단 최선을 한번 다해보고요. 두 번째 콜 빨리 끝내놓고 세 번째 콜 잡으면서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콜 끝냈고요. 운행 시간 한 3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고객 같은 경우에는 뭐 경유지가 있었어요. 근데 상태를 보니까 경유비를 달라고 하면은 왠지 좀 싸움 날것 같아가지고, 뭐라고 할것 같아가지고, 경유지도 되게 가깝다고 하더라고요. 뭐, 바로 앞이라고 해서. 그래, 어차피 오늘 첫 번째 콜부터 별로였는데 괜히 긁어붓으로 만들지 말자 뭐 생각하고 그냥 운행했었는데, 경유하는 데만 한 10분 걸렸던 것 같네요. 아, 진짜. 그게 뭐, 바로 앞인가? 진짜. 바로 앞이라고 하는데, 그건 자기들 생각이죠. 경유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빨리 괜히 이제 실갱이 하는 것보다는 빨리 끝내놓고 세 번째 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와서 빨리 끝냈고요. 여기서 이제 또 동탄역으로 가서 콜을 한번 잡아볼까 하거든요. 일단은 주변에 깔린 콜들은 없고, 10km로 설정했을 때뭐 이런 게 나오네요. 일단 주변에 콜은 없습니다. 일단 여기서도 포로 단독 배정권 사용해서
코를 한번 잡아볼 생각입니다. 일단 동탄역으로 가겠습니다. 세 번째 코를 잡았고요. 동탄역으로 가고 있는데 단독배정, 프로 단독배정권으로 19,000원짜리가 올라온 거예요. 근데 운행시간이 7분 정도밖에 안 돼서 일단 잡았습니다. 고객님한테 전화해야겠죠? 7분에 19,000원이면 개꿀이죠. 네,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. 제가 혹시 킥보드 타고 가는데 킥보드 실을 수 있을까요? 아예 없으세요? 아, 그러면 그 취소해 주실래요, 이거? 이게 한 1m 정도 되는데 접히긴 하거든요. 네, 여기서 한 5분 안에는 가니까 가서 다시 전화 드릴게요. 네. 네. 일단은 맨 처음에 자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거 처리하고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세 번째 콜 끝냈고요. 운행시간 주차까지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. 뭐 10분 정도 하고 19,000원이면 나쁘지 않잖아요. 일단 주변에 있는 콜들이 뭐 좋은 게 안 보여가지고 일단 여기 나가기 전에 단독배정권을 사용해서 코를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. 일단 빨리빨리 이동해야 오늘 매출 나오겠죠? 이동하겠습니다. 동탄역으로 왔는데 단독배정으로 또 콜 하나 잡았고요. 이것도 한 10분 미만 거리거든요, 운행시간이. 고객님한테 또 전화해봐야겠죠? 띵콜을 되게 많이 타네요, 오늘. 네,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. 제가 혹시 킥보드 타고 가는데 킥보드 실을 수 있을까요, 고객님?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. 바로 여기 한 300m 안에 있어서. 네, 바로 이 투썸 쪽에 계시는 것 같고요. 일단은 이것까지 하고 두 콜 정도만 더 타면은 1매출 달성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빨리 네 콜 처리하러 가겠습니다. 네, 네 번째 콜 끝냈고요. 네, 운행 시간은 주차까지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게 이번 고객님은 자기가 주차한 데를 못 찾아가지고 차 찾는데 한 10분 걸린 것 같습니다. 저한테 자기 차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데 좀 어이없었어요.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, 차가 어디 있는지. 일단 다시 또 동탄역 쪽으로 가서 뭐 콜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 바다 콜은 7km, 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. 일단은 다시 동탄역으로 가면서 콜 잡을 거고요. 또 단독 배정 사용해서 잡아봐야겠죠? 동탄역으로 가고 있었는데 다섯 번째 콜 잡았고요. 여긴 진짜 이제 집으로 가는 콜이네요. 와, 진짜 대박이다. 저는 오늘 10만원 못 채워도 이렇게만 하고 집에 들어가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거든요. 고객님한테 전화해 보겠습니다. 대리기사입니다. 제가 혹시 킥보드 타고 가는데 킥보드 실을 수 있을까요, 고객님? 운이 안 좋은 줄 알았더니 동탄 와서 운이 좋아졌네요. 바로 여기 옆에 계시네요, 고객님. 이제 300m 남았네요. 아, 기분 좋네요. 지금 날씨가 되게 습해요. 뭔가 비 올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습해가지고 더 더운 것 같아요, 뭔가. 일단은 이 다섯 번째 콜 끝내놓고 또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다섯 번째 콜 끝냈고요. 원래는 미터 요금 28,000원이었는데 주차까지 해드리고 그러니까 27,000원 나왔네요. 그리고 주변에 깔린 콜들은 지금 없고요.
운행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미터 요금이 좀 짜긴 하네요. 그래도 일단은 여기서 저희 집까지는 킥보드로 뭐 타고 가면은 한 15분 정도면 가거든요. 그래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지금 들어가도 금요일인데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좀 컨디션도 별로고 오늘 또 단기 알바 해가지고 좀 많이 피곤하네요. 어쨌거나 뭐 비는 안 오는데 집에 가면서 좋은 콜 있으면 탈 생각이긴 하지만 없으면은 안 탈 거고요. 가면서 단독 배정권을 사용해서 좋은 콜 있으면 잡아볼까 합니다. 동탄에서 삥콜을 좀 두 콜 정도 타가지고 근데 삥콜 치고는 되게 괜찮은 콜이었거든요. 다 19,000원, 19,000원이었고요.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고요. 두 콜 다. 그리고 되게 좋은 콜이었죠, 사실은. 아마 첫 콜이 제 기억으로는 9시 반에 했던 것 같은데 시간 대비 뭐 나름 잘 탔던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딱 한 콜만 더 타면 제가 일 목표로 하는 금액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에 이 금곡동을 온다는 거는 거의 이제 집에 가야 된다고 봐야죠. 사실 이 시간에 콜 잘 안 나오잖아요. 여기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잡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은 모르겠어요. 사실 호메실동 콜만 보이면 저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. 일단은 오늘은 목표 금액도 목표 금액이지만 집에 가서 좀 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. 근데 문제는 내일부터 비 많이 온다고 하던데 내일부터는 아마도 쉴 것 같긴 하거든요. 비가 와서. 그래서 사실 오늘 좀 무리해서 콜을 좀 많이 타고 싶었는데 일단 콜이 너무 늦게 잡혔고요. 이른 시간대에 잡은 콜이 아까 제가 첫 번째 콜 끝내놓고 설명드렸지만 갑자기 무슨 복장을 빠지지 않나 킥보드 타고 간다고 하니까 한숨이나 쉬고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. 그때부터 뭔가 오늘은 오늘은 별로 애감이 안 좋았거든요, 사실. 근데 애감 안 좋은 거 치고는 뭐 지금 금액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저기 앞에 지금 음주단속 하는 것 같거든요. 욕심은 한 콜만 더 타면 좋겠는데 수원콜이야. 그래서 딱 일매출만 채우고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다고 지금 또 멀리 나가기에는 뭔가 좀 부담스럽고요. 큰 금액 콜을 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섯 콜 타고 11만 지금 3천원인가 4천원 정도 벌었거든요. 뭐 거기 20% 떼면은 뭐 9만원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일한 거에 대비 나쁘지 않습니다. 저한테는 계속해서 콜은 보면서 갈 생각이고요. 지금 이제 집 근처로 왔고요. 지금 시각은 1시 26분입니다. 방금 전에 단독 배정으로 이동탄 가는 거 25,000원이 떴었는데 그냥 가감히 포기했습니다. 3만원이었으면 잡았을 텐데 뭔가 25,000원 애매해요. 근데 요즘은 저희 동네에서 이동탄 가는 게 거의 25,000원이 정가로 정해진 것 같아요. 25,000원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잡는 것 같고요. 오늘은 총 5콜 탔고요. 금액으로 하면은 113,000원입니다. 거기에 수수료 20%도 있었고 뭐 제휴 수수료 빼면은 5만원 정도 될 것 같네요. 원래는
오늘의 목표는 밤새도록 코를 타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. 지금 잠을 요즘 또 다시 못 자고 있거든요. 오늘도 한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단계 알바 나간 다음에 집에 와서 좀 쉬다가 콜 계속 못 잡고 뭐 늦게나마 이렇게 콜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운행하게 된 건데요. 또 콜이 안 잡히니까 나가기 싫더라고요. 그래도 놀 순 없으니까 금요일이고 그러니까 일단 나왔습니다. 뭐 상현역 가는 콜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연계를 했던 것 같고요. 동탄에서 좀 이렇게 그리고 나름 잘 탄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콜을 타면 탈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몸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집에서 좀 쉬면서 뭐 호맨실동이나 고색동 가는 콜이 있으면 잡을 예정입니다. 내일은 좀 비가 많이 올 것 같다고 일기예보 보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. 아마도 내일은 집에서 쉬어야 될 것 같고요. 요즘 계속 몸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다시 회복해야겠네요. 쉬면서 일요일 날은 또 모르겠어요. 나가도 코를 제가 그렇게 잘 잡는 사람이 아니니까 만약에 토요일 날 쉬게 되면 일요일 날 또 좋은 콜 있으면 나갈 예정이고요. 목표 금액이 하루에 10만원인데 10만원을 오늘 좀 못 채워서 보시는 분들한테 죄송하네요. 제가 오늘 목표로 했던 금액은 채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간 대비 저는 만족하고 일단은 집에 들어갑니다. 또 좋은 콜이 있으면은 집에서 대기하면서 잡아서 어떻게든 10만원 채웠으면 좋겠네요. 뭐 그게 말처럼 쉽게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혹시 모르잖아요. 금요일이기도 하고 오늘 금요일은 좀 실망스러운 금요일이 있지만 다음 주 금요일에는 또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빨리 들어가서 일단은 좀 누워있고 싶네요. 그러면 이제 전 집에 들어갈 거고요. 영상 조금이라도 재미있었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항상 감사합니다.